자, 여기 이게 별거 아닌데 내가 아까 그거 왜그 동물의 한국 이야기했냐면 이런 디테일, 이런 감성, 이런 이 자동차에서 볼수 없는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그리고 참 전고가 높아요. 차가 굉장히 좀 높습니다. 자, 반갑습니다. 여기는 도이치 오토월드입니다. 자, 오늘 제가 기가 막힌 차를 준비했습니다. 어떤 차량이냐면 이 차종은 약간 이 젊고 약간 이 사업을 하시는데 돈을 굉장히 많이 벌었어요. 하시는 분들이 많이 탑니다. 차량 가격이 말도 안 되는 금액으로 좀 비싸고요. 하지만 이 차의 가격 대비 퍼포먼스가 실용적이냐라고 물어봤을 때는 과연 그럴까요? 하지만 인기는 단연컨대 최고입니다. 매물대를 잘 쉽게 구할 수가 없어서 요 차종이 지금 신차는 P가 굉장히 많이 붙어 있습니다. 약한 2, 3천만 원가량 붙어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신형 모델, 이전 모델도요, 요 정도 연식 키로수의 요 정도 색상이면 아마 단언컨대 진짜 이 전국의 유일 매물일 거라고 생각이 드는 매물로 준비했습니다. 자, 벤츠 G바겐인데요. G바겐 화이트 컬러로 준비했습니다. 함께 하시죠. 자, 반갑습니다. 썸타타 구독자 여러분. 자, 오늘 제가 어마어마한 차량, 정말 요즘 이 인기가 저 하늘 치솟을 줄 모르는 그 차종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일단 벤츠의 G바겐. G바겐이라고 하면은 뭐 따로 수식어가 붙을까요? 그냥 G바겐. G바겐이라는 그냥 네이밍으로 어느 정도 그냥 서열 정리가 됩니다. 너차 못하냐? 너 G바겐. 진짜? 너차 못타. G바겐. 아, 그렇구나. 약간 이런 느낌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누가 봐도 차량은 좀 비쌀 거라고 다들 아실 겁니다. 자, 그리고 일단 제일 중요한 게 지금 신차가 뭐 수급이 잘안 되죠. 이게 제일 문제입니다. G바겐을 살려고 뭐 대기를 걸어놔도 정말 어마어마하게 오래 걸리고, 또한 요 차량은 이 색상이 뭐 은색, 블랙, 요 색상들은 사실 그래도 좀 구하기가 어렵지는 않아요. 하지만 일단 화이트다. G바겐 화이트라고 하면 와, 이차 구했어? 정말? 구할 수 있어? 요 정도입니다. 그래서 정말 좀 귀한 모델로 준비를 했고요. 오늘 제가 준비한 매물은 이 거의 동급 대비 최저 연식입니다. 최저 연식의 금액까지도 정말 제가 합리적인 금액으로 준비를 했으니까요. 차량 마음에 드신다면 빠르게 연락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프로필 설명드릴게요. 자, 최초 등록은 2015년 4월 달에 최초 등록을 했고요. 현재 주행거리는 10만 1000km 유지 중에 있습니다. 자, 5.1위에서는요, 성능상으로 양호받았고요. 사고 유무도 완전 무사고, 완전 무사고인 차량입니다. 차량의 정확한 등급은 벤츠 G350 블루텍 디젤 연료 사용하는 차량이고요. 풀타임 469동까지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아무래도 G바겐 같은 경우에는 현재 약 12년에서 14년 연식대가 모델들이 좀 많고요. 15년식 매물은 찾아볼래야 찾아볼 수가 없을 겁니다. 게다가 화이트 색상은 전국에 오늘 제가 소개하는 매물이 한 대라는 점 고지를 해드리고요. 자, 금액도 동급 대비 제가 시세를 다 확인하고, 그래도 저희 채널에서는 가장 좋은 금액으로 준비했으니까요. 차량 외관 실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차량 보시기 전에요, 좋아요와 구독 잊지 마시고요. 차 전면부 자 모습 보여주세요. 요 차종은 일단 이 V6 엔진이고 3000cc 디젤 엔진입니다. 7단 자동 미션이고요. 이제 469동 적용이 되어 있는 모델이고, G63 AMG 모델 두 가지 라인업으로 차량을 보시면 되는데, G63 AMG는 이제 휘발유, 완전 이 AMG 고성능 차량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사실 뭐뭐 뭐 이렇게 비싼 차 타는데 뭐 기름값 뭐 생각 안 하고 타야지 맞긴 맞습니다. 하지만 G바겐 감성의 이 블루텍 모델 같은 경우에는 디젤 연료 사용을 하잖아요. 그래서 약간 이 실속형 느낌이고요. G63 AMG는 G바겐에다가 기름까지도 많이 먹잖아요. 그래서 뭐 정통 G바겐은 AMG가 맞긴 맞습니다만, 이제 실속형으로 보게 되면 또 요만한 차가 없습니다. 자, 차가 정말 뭐라고 표현해야 되죠? 뭐 취향에 따라 좀 다를 것 같아요. 정말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걸 보고 그냥 진짜
그냥 이런다 이제 뻑간다. 예. 화이트 색상 G-Wagen 보시고 진짜 좀 이 뻑이 가는 분들도 많거든요. 이렇게 차를 세워두면 지나가는 사람들이 다 쳐다본다 이 차는. 예. 그냥 약간 하차감, 하차감 하나는 정말 끝내주는. 예. 이 넘사벽 압도적인 포스를 갖고 있죠. 전면부에 이제 이 룩을 보면은요, 약간 좀 소소하게 튜닝을 해주신 것 같아요. AMG 룩을 약간 좀 튜닝을 해주신 것 같고, 신형이랑 비교를 해봤을 때 차체 전반적인 뭐 사이즈나 외관 디테일은 진짜 많이 바뀌지는 않았어요. 근데 실내 가보면 좀 많이 바뀌었거든요. 그래서 외관으로만 딱 봤을 때는 구형이냐 신형이냐 물론 차이는 나긴 하지만 제가 봤을 때 많이 차이 나지는 않은 모습인 것 같고요. 자, 휠도 보시면은 이렇게 AMG 휠로 적용이 되어 있고요. 타이어 스타일이 약간 진짜 오프로드 약간 달리는 그런 느낌이고요. 20인치 타이어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자, 측면부 모습 보시면요, 진짜 뭐 약간 갤로퍼 느낌도 나고, 예, 이 차 이제 왜 이렇게 비쌀까 라는 뭐 느낌도 주긴 하지만 일단 압도적인 포스와 하차감이 기본적으로 좀 받쳐주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이 차량의 문도 뭐 완전 이렇게 그 이거 보여드릴까요? 이렇게 이런 느낌입니다. 철통 차라. 예, 그래서 이 약간 막 그 동물의 왕국 같은 거 보면은 요런 차 타고 이렇게 막 사자 이런 거 보러 다니잖아요. 약간 좀 그런 느낌이에요. 약간 진짜 타고 동물의 왕국 가면 잘 어울릴 것 같아요. 자, 뒷좌석도 보면은 예, 뒷좌석 아주 투박하죠. 예. 뭐 옵션이라고 보면은 뭐 열선 시트 들어가 있고요. 예. 뭐 많지 않습니다. 예. 그냥 예. G-Wagen인 거예요. G-Wagen은 다른 차랑 비교할 만한 게 없습니다. 자, 이렇게 후면부로 넘어서 보여주시면은 화이트 바디의 G-Wagen 이렇게 타이어가 스페어 타이어가 있고요. 트렁크 한번 볼게요. 자, 여기 이게 별거 아닌데 내가 아까 그거 왜 그 동물의 왕국 이야기 했냐면 이런 디테일, 이런 감성, 이런 이 자동차에서 볼 수 없는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그리고 참 전고가 높아요. 차가 굉장히 좀 높습니다. 트렁크 사이즈는 뭐 요 정도면, 뭐 굉장히 넓진 않지만 그냥 다소 적당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뭐 뒤쪽에 뭐 후방 센서 달려 있고 견인고리까지 이렇게 장착을 해 두셨네요. 요 차량 운행하실 어떤 이제 대표님은 아주 큰 사업체 저희와 계속해서 거래를 이어지고 있는 대표님이신데 금액을요 지금 보니까 15년 14년씩 요 정도 키로수대가 거의 한 8천만 원 후반 정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요 차종은 또 15년식임에도 불구하고 금액을 좀 이렇게 사실 굉장히 좀 유니크한 차종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다른 플랫폼엔 좀 더 비싸게 낼 거고요. 저희 플랫폼엔 거의 14년식하고 거의 비슷하게 15년식이긴 하지만 그냥 8,900만 원에 제가 판매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시세는 아마 다 정적으로 보셔도 됩니다. 금액적인 부분 굉장히 메리트 있는 차종으로 준비를 했고요. 다른 곳에서는 요 가격에 판매하지 않을 겁니다. 이건 또 제가 매입자분 차량이기 때문에. 자, 이렇게 사이드 스텝도 있고요. 블랙으로 이렇게 포인트. 예쁘다. 이런 차 좀 타고 싶지 않습니까? 드림카 뭐예요? G-Wagen이죠. G-Wagen 드림카 같은 느낌. 실내 보여드릴게요. 자, 차량이 실내 들어왔고요. 일단 첫 번째 시야감이 좀 좋고 차는 진짜 아까 말씀드린 좀 높습니다. 예. 실내 들어오면 뭐 이런 말씀 드리긴 하지만 이 외관에 비해서 약간 진짜 이 차 감성 있다. 예, 감성으로 타는 차구나라고 딱 느끼고요. 진짜 좀 여유가 있으면 실내 시트를 약간 이제 레드 시트로 좀 바꿔서 타면 진짜 멋있을 것 같아요. 예, 블랙도 좋긴 한데 좀 너무 무난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개인적인 그런 느낌을 좀 받았고요. 자, 전동 사이드 미러 들어가고요. 윈도우 버튼. 자, 메모리 시트 아래쪽에는 이제 전동 시트 들어가고요. 도어 락 잠금장치 포함해 있습니다. 자, 사운드는 하만카돈으로 적용이 되어 있어요. 라이트는 이제 오토라이트 적용이 되어 있고요. 핸들 아래쪽에는 이제 패드 시프트 적용이 되어 있고요. 핸들 굉장히 큼지막하고, 그립감도 아주 좋습니다. 자, 상단에는 이제 차량의 썬루프 적용이 되어 있고요. 자, 이렇게 보시면
그 우리 어렸을 때 보게 되면 이제 갤로퍼 있잖아요. 갤로퍼에 요거 있었거든요. 요거 잡으라고 흔들리니까. 예. 자, 그래도 15년식이기 때문에 실내가 아주 이제 완전 구형이랑 완전 좀 다릅니다. 자, 블랙박스 적용이 되어 있고요. 자, 벤츠의 디스플레이 뭐 크진 않습니다. 한 8인치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자, 후방 카메라 적용이 되어 있고 아래쪽에 이렇게 4륜 구동 제어할 수 있는 버튼 들어갈 거고요. 이렇게 아날로그식 벤츠 디자인 보시면 되고, 자, 열선 통풍 전방 센서 VDC 기능까지 들어가고요. 아래쪽에 이제 에어컨 버튼들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기아 노브 딱 보게 되면 기아 아주 귀엽게 생겼죠. 네, 귀엽고 사이드 브레이크 사이드 핸드 스타일로 딱 적용이 돼요. 자,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요 이 오랜만에 저도 매입 잡는 차량인데 벤츠 G바겐 정말 유니크한 모델로 준비했습니다. 자, 오늘 저와 함께 본 차량 정말 유니크했죠? 차량은 G바겐이었습니다. 준비한 판매 금액 8,900만원이고요. 차량 마음에 드신다면 상단의 대표번호로 연락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도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지금까지 썸타라 진대표였습니다. 감사합니다.